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여 주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우리가 정말 가정생활, 승리하는 사업,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자, 먼저 다윗의 전승 비결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도 야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야샤, 여호와께서 야샤 하신다. 좀 말이 좀 그거 합니까? 천천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야샤 하신다. 야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샤, 이 이기게 하신다, 구원한다고 하는 단어가 100번 이상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하신다는 단어가 곧 원수의 포위망을 뚫고 원수를 물리쳐 이기게 하신다는 그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을 체험했을까요? 첫 번째 승리의 비결, 여호와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걸 쉽게 말하면 여호와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사람은 영물인지라 그것을 한마디로 여호와 마음에 합한 자란 어떤 자들이냐?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써 주님께 바치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요, 승리케 할 신명기는 바로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물리쳐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물리치, 이 말씀을 앞에 내세우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 고비가 있지만은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듯이 여호와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나팔,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을 높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고비를 잘 넘기시고 승리하여 더 큰 영광과 찬양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써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부족한 것 없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